손쉬운 레시피와 명쾌한 강의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우리 가족 밥상에 행복을 선사해줄 인기 요리 연구가 박연경. 예, 저는 요리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요리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감동 밥상,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먹으면 훈훈해지는 밥상의 비결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이 마음을 달래주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정성 담은 음식이란 말이 있죠. 자, 이 추운 겨울 정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요리들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음식에 아주 따뜻한 마음과 감성을 넣어주시는 분이 있죠. 박연경 스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스님 따뜻한 음식. 네.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정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두부찌개와요. 예, 매콤한 고추장 연근조림 준비해봤습니다. 연근조림 간장으로만 네. 하다가 이런 고추장으로 예. 아, 새로운데요. 두부찌개도 좋아하고요. 자, 두 가지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자. 고소한 두부와 탱글탱글한 바지락을 넣어 칼칼하게 끓인 엄마표 두부찌개와 영양만점 연근과 고소한 해바라기 씨를 매콤 달콤하게 졸인 고추장 연근조림. 재료 알아볼까요? 두부찌개의 재료는 두부, 바지락, 애호박, 대파. 국물 재료는 멸치, 다시마, 생강술, 물. 양념 재료는 고춧가루, 새우젓, 다진 마늘, 들기름. 고추장 연근조림 재료는 연근, 쪽파, 해바라기 씨, 통깨, 참기름, 식초, 물엿, 물, 고추장, 간장, 생강술, 다진 마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두부찌개와 고추장 연근조림. 재료 준비 끝! 자, 두부찌개부터 만들어 봅니다. 네네. 이게 물에다 넣어놓으셨어요? 네네. 네. 간수에 담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두부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체에 받쳐놓거나 물에 이렇게 담가놓으면 더 맛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간수가 빠져서? 네네네. 예. 저는 두부를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네. 김이나 이런 거랑 같이 밥처럼 대용으로도 많이 먹고 있어요. 살 안 찌는. 네네, 단백질이라. 네네네. 예. 자, 이렇게 네. 간수 빠지게 물에 넣어놓고요. 네. 그다음에 호박하고 이제 예. 네. 네. 아, 그럼 재료를 손질할 건가요? 손질부터 할까요, 스님? 네.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파 썰어 주시고 네. 네. 호박도 썰어 주시고. 예. 아니다.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부 제가 자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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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부는 스님 늘 하시듯이 네. 길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네. 네. 파도 어슷어슷 썰어 주시고. 네. 네. 애호박 반달 네, 모양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호박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호박이 붓기도 빼주고요. 예. 아이들 이유식으로도 사용할 만큼 소화가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호박 쭉 많이 드시고 네네, 애호박 네네. 많이 찌개 드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바지락을 네. 좀 준비해봤거든요. 네. 바지락. 바지락이 중요하죠. 예. 아, 좋죠. 지금. 바지락을 좀 좋죠. 넣어서 시원하게 해보려고요. 자, 이제 찌개는. 네. 국물이죠. 네네. 네. 국물은 늘상 하던 네. 건데요. 멸치 다시 내고요. 그러니까 내장 빼서 다시 낼 건데요. 네. 우리가 어제 배운 황태머리랑 같이 넣은 국물도 있으시면 더 좋겠죠. 어제? 네네. 어제 정말 국물 내는 비법 알려드렸습니다. 네네네. 어제 동태찌개에는. 그럼 팬에다가 네. 멸치 역시 넣고요. 네. 좀 볶다가, 네. 볶다가 팬 달궈져 있었거든요. 술 좀 넣어서 이렇게 좀 날려줘야 좀 이렇게 비린 맛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술을 수분이 예,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마를 좀 넣고 네 하는데 다시마 역시 물에 담가져 있어도 아주 좋죠. 아, 이게 불려져 있어도 네네, 다시마가. 물에 담가서 다시마가. 평상시 보통 할 때 물에 이렇게 담가놔도 네. 예 아주 좋겠죠. 담가놔도 네. 그렇다면 예,
지금 넣고 물을 넣고 네. 이게 다시마를 즉석에서 넣을 때는요 불을 최대한 약하게 약하게 해서 은근히 다시마 맛이 우러나게 아하.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군요. 예,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말고. 네, 근데 찌개가 지금 맑게 간다 그러면 네. 다시마를 끓을 때 끓기 전에 바로 건져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냐면 만져봐서 네. 노골노골해졌나 확인을 한 다음에 손톱으로 눌러보세요. 그래서 아. 푹 들어가다 다시마가 그런 다음에 건지셔야 돼요. 아. 예, 그렇고 뭐 매운 고추장찌개나 고춧가루찌개는 그냥 좀 더 끓이셔도 상관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워낙 고춧가루 고추장에 덮여버려서 냄새가 네. 아. 그러면 여기 한 것이 바로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그냥 네. 잘 끓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네. 이쪽으로 좀 치워놓고요. 네. 지금 저거를 앞으로 옮겨주시면 네. 네. 그리고 다 끓어서 보시면 여기 다시마를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보거나 이러면 이렇게 손톱 자국이 아, 금방 쑥 들어가는 네. 정도 그러면 그럼 다 거예요. 건져주세요. 네. 채로 어? 멸치는 안 건지나요? 아, 멸치는 지금 놔두고 하려고요. 멸치를 놔두고. 예. 아, 사실 뭐 보통 이렇게 다짐하고 다 같이 멸치 건져가지고 네. 깔끔하게 예.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멸치가 이렇게 보여도요. 김치찌개, 묵은지 같은데 멸치 네. 보여도 집어먹고 괜찮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빼세요. 저희도 집에서 잘 안 빼요. 아, 그러세요? 예, 그냥 씹어 드셔보세요. 오. 칼슘이고 맛있고. 맛있어요. 예. 재료가 예. 별로 없다 그러면. 네. 얘도 고기인데. 놔두세요. 네. 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생선은 그냥 놔두자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바지락. 사실. 네. 바지락이 또 들어가야. 네. 예. 아주 그냥 바지락 국물도 시원한 나오고. 예. 예. 살도 바지락이나 맛있고. 바지락이나 네. 미더덕. 미더덕? 예, 이런 것도 오. 괜찮죠? 네. 이 벌릴 때까지? 네. 바글바글 입이 벌릴 때까지 끓어줘야 국물의 바지락 맛이 빠져나오죠. 네.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양념이 들어가면 그냥 양념 맛인 거예요. 아. 예, 맛있는 순수한 맛이 덜 빠져나와요. 아, 그렇구나. 우리 스탕 내고 국물 낼 때 간 안 네. 하고 내잖아요. 네네. 네. 마찬가지예요. 아. 조개 국물을 진짜로 맛있게 먹고 싶으면 간을 하면 안 돼요. 간을 하면 안 되고. 네, 아, 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예. 자, 바지락 넣고 저렇게 한 소금 끓여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입 벌릴 때까지. 네, 끓인 다음에 네. 그 국물이 저것도 역시 떠드셔보세요. 조개 국물 맛이 났으면 아. 잘 모를 때는 그냥 맛을 무조건 시식.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네. 마초보들이 맨날 레시피 데리고 시간만 재고 맛을 안 보는 네. 거예요. 이건 정말 네. 네. 입이 최고죠. 가장 정확한 예 아, 정확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에다가는 네. 고춧가루, 마늘, 간은 새우젓간 아, 새우젓. 그리고 간이 조금 부족하면 그때 소금간 네. 그리고 후춧가루는 조금만 그렇게 해서 간을 즉석에서 맞추시면 그냥 따로 나눠내지 않고요. 네네. 그냥 네네. 맞추시면 되고요. 자, 네. 양념은 저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니까요. 네네. 일단 한 소금 끓어내서 네네. 저희가 입 열는 동안에 네네. 저희는 두 번째 요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자, 연근 요리는? 너무 좋아요. 저는.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오. 이게 정말 식이섬유의 보고 아닙니까? 오, 우와, 아시네요? 연근. 아, 그럼요. 저는 이거 아시네요? 너무 좋아해요. 예, 네. 그럼 연근을 어떤 걸 골라야 좋을까요? 날씨는 선생님이 골라주는가?